앤트맨 3 퀀텀매니아의 뚜껑, 페이지 5의 뚜껑을 활짝 연 MCU. 수많은 평가와 말들이 오가는 현 시점, 오리빡 박자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케빈 파이기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마블의 향후 계획, 이 형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뮤턴트, 데드풀 3, 더 매블스, 뉴 월드 오다, 블레이드, 스파이더맨 4, 팜 4의 썰까지 뚜껑을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때는 지난 14일, 케빈 파이기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자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페이지 5, 향후 공개될 다양한 마블 작품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번 퀀텀매니아의 메인빌런 캉에 대한 썰을 푸는데, 캉을 연기한 배우 조나단 메이저스가 퀀텀매니아의 테스트 상영에서 이미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향후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될 것이다. 베이트 리드는 처음부터 메이저스를 지지했고, 로키와 퀀텀매니아에 동시 캐스팅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메이저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정말 인크레더블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존재감 하나는 기가 막혔던 코큰캉. 이 형은 이제 언급만으로도 스포가 되니까 굳이 언급 안 할게요. 두 번째로 던진 기자의 질문, 페이지 4는 과도기였잖아요. 몇몇은 엔드게임 이후 떠났고, 이후 작품에서 많은 히어로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디프를 통해 여러 드라마들을 방영했는데, 이 작품들에서 얻은 교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케빈은 여기에, 난 우리가 모든 프로젝트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으면 좋겠다. 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에 매우 만족하며, 예를 들면 카말라칸, 미즈 마블 또한 매우 자랑스럽다. 그녀는 더 마블스에도 등장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난 후 다시 디프를 통해 미즈 마블을 볼 수 있다는 게 나를 흥분시킨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재밌는 건 항상 영원히 거기에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탐색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블 스튜디오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화와 쇼가 전반적인 문화를 강타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마블 스튜디오, MCU 프로젝트들이 더욱 돋보이고 좀 더 우뚝 서길 원한다. 이제 페이지 5, 페이지 6로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다. 또 우린 디플 작품들의 제작 속도를 바꿀 것이다. 네,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공개됐었던 마블 드라마, 이번 년부터는 이 디플 작품들 간의 간격을 벌리고 1년에 더 적은 작품들을 공개하겠다는 말인데, 기존 공개하기로 했던 디플 드라마는 총 5편, 시크릿 또 인베이전을 시작으로 로키 시즌2, 철심장, 에코, 에거사 코븐 오브 카오스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변경된 공개 예정작은 딱 2편, 시크릿 인베이전, 그리고 로키 시즌2로 축소됩니다. 사실 페이지 4부터 수많은 마블 작품들이 제작됨에 따라 일명 마블 빨아 불리는 저 같은 사람들, 이 찐 팬들은 열광하기 바빠지만 여지껏 그냥 대중적인 작품들 위주로 진도만 따라왔던 많은 라이트 팬들에겐 이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돼버리며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었죠. 또 여기엔 퀄리티 문제, 얘네가 퀄리티보단 작품들을 뽑아내는 데만 집중하면서 이 질보단 양 스타일로 가다보니 높아져버린 마블 팬들의 눈높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 대중적인 작품들만 즐겨보던 라이트 팬들까지 더 진입하기 힘들게 되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 마블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이 모든 걸 다루기 힘들진 않을까요? 하드코어 관객들은 거의 30편이 넘는 영화들을 볼 테지만 이 새로운 관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건넸는데, 여기에 빡빡자는 우린 처음부터 우리의 방법론으로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블 스튜디오의 방식이 있다면 마블 코믹스만의 방식이 있듯이 우린 이걸 둘 다 해보고 싶었다. 이 방식을 수년 동안 얘기해왔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혹은 스트리밍 시리즈를 보고 싶다면 바로 그걸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보기 전 숙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숙제를 좋아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숙제와 연속성, 그리고 연결성에서 재미를 찾는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다. 쉬얼크는 일종의 실험이었다. 다른 프로젝트와는 매우 다른 톤이었지만 지극히 의도적인 거였다. 만약 우리가 1년에 8개의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건 모두 다른 색이어야 하며 서로 달라야 한다. 사람들이 만화책을 고를 때처럼 말이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그 작품들을 고르기 위해 실험 아닌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마블 코믹스가 80년 넘게 존재해온 이유이다. 난 마블 스튜디오가 더 길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로 길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해야 한다. 모든 작품들이 모두에게 매력적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매우 빠르게 비슷해지고 또 지루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네, 빡빡이 형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지금의 마블은 극장 개봉과 스트리밍을 통해 모든 MCU 작품들 간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작품들을 챙겨보며 모든 떡밥들을 연결짓는 찐팬들, 또 그렇지 않은 라이트 팬들 사이 이 밸런스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진 못하더라도 쉬얼크처럼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건 페이지 6에 가까이 갈수록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 아, 형
그 전에 다 떠나. 네 번째 질문은 뮤턴트와 관련된 썰. 페이지 4의 가장 중요한 소개 중 하나는 뮤턴트. 바로 카말라칸과 네이머가 뮤턴트란 점이었는데 뮤턴트와 엑스맨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빡빡자는 난 이 회사에서 반평생을 넘게 일했고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를 이용할 거다. 뮤턴트를 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건 지난 수년 동안 연구해왔던 것이고 이미 우리의 답은 나왔다. 하지만 아직 그걸 공개하진 않을 거. 이러며 유일하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요. 또한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영화 올드 뮤턴트가 등장하는 데드풀3의 휴잭맨을 두고 MCU의 첫 데드풀 영화를 위해 휴잭맨이 돌아왔고 이건 우리의 첫 알등급 영화다. 맨죽맨이 돌아오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 사실 난 그의 첫 촬영장 오디션에서 커리어를 함께 시작했다. 이후 23년 동안 일어난 일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잭맨이 형이 데드풀로 돌아와 매우 기쁘다 라는 소감까지 밝힙니다. 다음은 더 맵을 쓸 썰. 이 작품엔 재밌는 우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메인은 크리 종족과 스크롤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며 이 작품과 시크릿 인베이전은 전적인 캡틴 마블 이후의 타임라인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카말라칸, 미즈 마블은 11호서 거미 새끼의 등장처럼 언더루즈! 본인이 여기 속한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표현된다 라고 밝히는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패스. 다음은 내년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신세계의 썰. 뉴 월드오더는 비교적 빠르게 촬영에 들어갈 것이고 영화 속 주인공급 빌런인 썬더볼트 로스 장군, 우리 포드홍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할 것이고 주인공인 샘 윌슨과의 역동성을 보여주게 될 거. 아이언맨 감독인 존 파브로, 해피의 영화인 카우보이와 에얼리언에 이 포드홍이 캐스팅되었을 때 난 그걸 항상 질투하곤 했었는데 그가 마침내 MCU에 캐스팅되었다. 난 드디어 위시리스에서 이걸 지울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영화에선 버키 반즈가 실질적인 리더가 될 거 이라고 언급합니다. 추가적인 썰로 블레이드는 대략 10주 후에 촬영을 시작할 것이며 또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작품 스파이더맨4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질문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린 이미 그 작품에 대한 스토리 굉장히 거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작가들은 지금 막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라는 내용도 밝힙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의 대망의 마지막 질문,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작품 중에 특별히 기대되는 작품이 있나요? 여기에 캐비는 우리는 시크릿 워즈, 또 이번 퀀텀맨이와 관련된 캉 다이너스 정도라 얘기했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 23년의 짬바로 봤을 때 판타스틱 4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뮤턴트, 또 마블 세계관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 판포가 마블 코믹스의 기둥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있었지만 그건 MCU 스토리텔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도 곧 알게 될 거다. 판포가 5-60년 동안 코믹스의 큰 축을 담당했던 것처럼 MCU에서 또한 큰 기둥이 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라는 마지막 썰까지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MCU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 또 여러 작품들에 대한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밝힌 빡빡자, 빡형의 말처럼 마블은 다양한 도전, 실험적인 시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대략 내년 상반기 페이지 6 정도가 되면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현재 놓인 상황을 마블은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모든 여론들을 한 방에 엎어버릴 수 있을 것인지, 마블 띵크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